홈 경기 때만 전주를 찾는 KCC 구단이 온전한 연고지 정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으로 쓰일 실내 체육관 신축이 시기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훈련에 열중인 전주 KCC 선수들. 훈련 기간 연습장 바로 옆 숙소에서 다 같이 숙식을 해결했지만 올 봄부터는 개인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연맹 KBL이 이번 시즌부터 합숙소 운영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야간 운동 끝나면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자유롭고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출퇴근하는 게. 합숙소 운영 금지는 연고지 정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구단과 선수들이 연습장과 숙소를 연고지로 옮기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 DB와 고양 오리온스는 이미 자치단체와 협조해 연고지 정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업팀인 현대 시절부터 용인 마북리 연습장을 쓰고 있는 KCC도 전주 이주에 대해 일단 긍정적입니다. 별도의 훈련장은 농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야지. 결국 남은 문제는 노후된 전주 실내체육관을 대체할 경기장입니다. 전주시는 전용 연습장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전주 KCC 선수단의 이주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년 전 수원 이전설로 팬들의 원성을 샀던 전주 KCC. 반쪽 연고팀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